지난 한 주 모든 수치가 떠나갈 하나님 자녀된 유일한 축복을 매 순간 누리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와 HRC를 앞두고 모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우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25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8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각 타운별로 진행되며 본 교회 본당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위아.kr에서 해주시고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 핵심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8월 9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8월 3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굿즈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2년 렘넌트 대회 주제곡인 렘넌트 24와 찬양들이 수록된 그루터기 16집 앨범 CD와 USB, 티셔츠, 에코백 등을 위아.kr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제25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8월 3일 수요 오전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수요 저녁 예배와 5일 금요 전도 학교는 세계 렘넌트 대회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제4회 하나 렘넌트 대회로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본부 흐름과 강단 메시지를 소통하며 예배, 훈련, 교회 소식 등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차세대 미션홈 자체 수련회가 8월 1일 월요일부터 2일 화요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박래미 목사 외 9명 참석합니다. 제4회 하나 렘넌트 대회가 8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를 주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미국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군사, 경제, 정치는 물론 문화와 교육, 학술연구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에 입각해 건국되어 화폐와 국장 등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 문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80%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며 선교사 파송 현황 또한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교인들이 줄고 교회 건물은 헬스장과 술집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인종이 이곳으로 이주해오면서 이슬람과 카톨릭, 유사 기독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은 마약과 동성애, 타락한 성문화에 빠져 방황하고 있으며 매해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네피림 현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는 안영수 선교사님, 박세관 선교사님이 협력 선교사로 계시며 아류에서도 김철현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정확한 언약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 이곳에 참된 복음의 영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